대한종양내과학회가 함께하는 그암이 알고 싶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항암 하시면서 울렁거리고 뭐 이렇게 토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은 부역감, 구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고요. 오늘 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근무하고 있는 김범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 종양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세션은 저희가 항암 후에 구역구토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년 전에 유럽에 무슨 서베이가 있었는데 그 의학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뭐한 서베이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뭐 신약 개발, 뭐 새로운 수술의 개발, 뭐 이런 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몇 가지 중에 항암 할때 항구토제가 뽑혔더라고요. 그만큼 예전에는 구토 구역이 너무 심해서 환자분들이 항암을 잘못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많이 항암 받는 게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김현우 교수님, 우리가 항암 하는 동안에 이런 구역, 구토 뭐 당연히 중요한 건데 특히 왜더 중요한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지금 말씀 중에 잘다 녹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당연히 환자분이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저 고통스러워서 아예 항암 치료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구역감 그리고 구토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토를 자꾸 하다 보면은 탈수도 생길 수 있고 전해질이나 여러 가지 대사에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고 영양결핍이 생기고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 어려운 점들이 회복되는 것도 되게 천천히 지연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항암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결국엔 치료 경과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서 구역감과 구토는 매우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저희가 사용하는 많은 그 항암제 때문에 구역, 구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약제 종류별로 구역감이나 구토가 생기는 그 위험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암제라도 용량이라든지 뭐 일주일마다 맞는다든지 2주마다 맞는다든지 치료 간격에 따라서도 구역, 구토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항암 치료 외에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또 그것 때문에도 구역 구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금 김범준 교수님이 항암제마다 구역 구토의 발생 위험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네, 맞습니다. 주셨거든요. 네. 혹시 김현우 교수님 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구토 구역감이 이제 발생하는 그 위험 정도를 구분한 이유는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좀더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구역감과 구토를 조절하기 위한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항구토제 개발, 그런 약제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구분이 될것 같아요. 시스플라틴, 이런 약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 약? 예, 옛날 약. 그리고 유방암에서 사용하는 뭐 독소루비신이나 이런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했을 때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구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들은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장암 치료할 때 옥살리플라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폴폭스, 뭐 많이 사용합니다. 폴피리, 리노테칸 뭐 이런 약들 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여러 약제들이 있지만 이런 약제들은 한 중간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FU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름이 좀 그렇죠. 이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하세요. 근데 이런 약제들이나 아니면 뭐 탁센, 저희가 이제 뭐 도세탁셀, 파클리탁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몇 가지 또 약제들은 위험도가 또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보고요. 아마 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면역항암제는 어떤가 요즘 많이 쓸 텐데 키트루다, 뭐 옵디보, 티센트릭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들은 좀 발생 위험이 좀 낮은 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 네. 저희가 그 항암 구역 구토 환자분들이 또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게 항암하고 언제? 언제 구역 구토가 제일 심하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거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로 인한 구역이나 구토가 투약 후에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약 후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구역감이 가장 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암제 투약 후에 하루 정도 괜찮다가 다음 날이나 2, 3일 정도 지나서 구역감이 심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종종 이제 시스플라틴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위험 항암제들에서 이제 종종 있는데요. 항암제 투약 후에 3일 전후 구역감이 가장 심할 수 있지만 길게는 일주일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나서 짧게는 뭐 수분에서 수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 구역감 구토가 있다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다음 항암 하는 데에 대한 공포도 생기기 때문에 위험도 별로 항암 치료에 대한 위험도를 잘 나눠서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역 구토 때문에 예기 불안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병원만 와서 오셔도 항암만 울렁거리시는 분. 그러면 이 항암제 때문에 구역 구토감이 왜 생기나요? 교수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래요? 네, 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암제가 장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뇌로 갔다가 다시 또 장에 구토해라라고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한 신호를 명령을 내리는 반영하는 물질들을 확인을 한 거고, 세로토닌이나 뭐 뉴로키닌 1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결국에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약제들을 개발했고, 그러한 약제들이 현재 항구토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우 교수님 방금 어떠한 물질들을 막는 것들로 항구토제가 개발됐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항암치료 이제 받는다고 하면 항암치료 받으러 이제 올라가셔서 주사실에서 이제 투약받고 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약들을 투약 받으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약들 중에 항구토제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먹는 약일 수도 있고 주사약일 수도 있고 붙이는 패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신호 전달에 관련되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게 그런 물질들을 차단하는 약제들과 스테로이드, 이게 이제 제일 주로 사용되는 약일 것 같아요. 시스플라틴이나 이런 구토 발생이 너무 심하게 아주 빈도 있게 나타날 것 같은 약제들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약들을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90% 이상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구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30% 이하로 줄여준다라는 보고들이 있고, 아마 이러한 것들이 환자들의 항암 치료를 할 때 있어서의 순응도, 편함, 쉬운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될 거고, 제일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다. 그러한 형태로까지 언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구토제를 그러니까 잘 쓰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항암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방금 김현우 교수님이 그 항구토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그러면 이런 항구토제 쓸 때 혹시 뭐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 같은 거 조심해야 될 거 그런 거 없을까요? 일단은 이 항구토제 사용 목적 자체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경우라면 좀 더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이 대단히 많거나 위험하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투약할 때 과민 반응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두통이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게 되면 혈당이,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혈당 조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딸꾹질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항구토제 관련 부작용들은 또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로 부작용 거의 없고 안전하게 네. 쓰실 수 있는 약인 것 같아요. 항구토제들은. 네. 자, 그러면 김현우 교수님 아까 항구토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항암하기 전에 항구토제를 쓰면서 항암을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항암을 잘 받을 수 있다 얘기 잘 해주셨는데, 근데 그렇다더라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뭐 구토랑 관련된 뭐 또 다른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흔히 뭐 맥페란 뭐 이런 도파민 수용체와 관련된 약제들인데, 이런 약을 구역감이나 구토가 있을 때 종종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효과도 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이외에도 뭐 아티반이나 뭐 올란자핀이나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약물들 역시도 효과가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잘 조정하면서 사용하시면 항암치료 훨씬 쉽게 편안하게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병원에 와서 항암치료 받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막 구역감이나 구토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한 그 아티반 같은 그런 약제들이 또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구역감이나 구토가 내가 항암치료하면서 겪고 있다,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당 종양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들 항구토제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래서 종양내과 교수님들은 아마 이런 환자분들 구역구토 굉장히 관리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울렁거리고 토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심하신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점은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항암 이후에 구토든지 항암 이전에 예기 오심 같은 이런 증상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가 저희 맨날 하잖아요. 통증, 진통제도 그렇고 방금 인식 개선 얘기하셨잖아요. 네. 환자분들이 자꾸 약을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유가 명확한데 그렇잖아요. 저는 약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환자분들이 간혹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겨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고 이겨내서 내가 극복하면 근데 이거는 참으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은 좀 앞으로 이런 걸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항구토제 우리가 구역 구토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혹시 김현우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구역 구토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다음에 치료를 하기보다는 먼저 예방을 하자. 그래서 항암 치료로 인한 구역간 구토 조절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이 예방에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항암제의 구토 발생 위험에 따라서 종양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적절한 약제와 적절한 조절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고 아까 김범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감과 구토를 참을 필요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사실 항암제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죠. 이제 구역구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항암치료 좀 더 편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